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어제 그 이어서 오늘은 여기 이제 EM 플러스 다음으로 광무에서 이어지는 리더스 기술 투자 그리고 AT 세메콘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EM 플러스가 오늘도 추가 하락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있던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전부 다 엮여 있으면서 다한 번씩 시세 띄우고 무너지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EM 플러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주식 수량이 여기서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 유통 주식 수량이 첫날에 벌써 다 터졌고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완전히 남은 잔량도 뭐 거의 정리를 했겠죠. 오늘 아무리 안 나온 것도 해도 뭐 600만 주니까. 가지고 있는 실제 주식 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이 EM 플러스라는 회사는 한 번, 두 번째 상한가 치고 여기서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고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구간도 똑같을 거고요. 자, 리더스 기술 투자 한번 볼게요. 리더스 기술 투자 뭐 역시 똑같죠? 매출액 없다가 여기서는 조금 투자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매출이 좀 나오고 여기는 없어지고 당연히 이 구간에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코로나 때는 현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주식들이 폭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투자한 인베스터 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매출 실적이 다 좋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당연히 이 코로나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주식 사자. 이걸로 돈을 다 벌어들였으니까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린 우리 이제 주린이나 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몇 분들은 이들이 판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부채 비율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입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뭐 주가는 다이소 주가 그렇지만 원래의 가치랑 크게 차이가 없는 그리고 시가총액도 낮은 거. 자, 리더스 기술 투자의 최대 주주가 AT 세미콘이란 곳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유통 주식수가 한82% 되죠. 전환사채가 그동안 많이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3부 토건 전환산채를 갖다가 BIT 글로벌에다 양도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부 토건 요새 핫하죠.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차익을 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문제인 것이 와 보시면은 70회차 전환사채래요. 70회차 어마어마한 회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회차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표에 나와 있는 회사들 보면은 많아도 20회차예요. 많아도 20회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14회차 뭐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70회차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리더스 기술 투자가 뭐 이렇게 JC 파트너에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ITX 마케팅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김영준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보험 판매업 영위를 하고 있는 쪽으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기술 투자랑은 크게 의미가 없죠. 좀이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많아요. 최대주주 변경하고 뭐 코로나도 하고 전환사채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MG 손보도 하고 전환사채는 계속 발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는 회사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진엔셀 뭐 이상 코로나랑 대상포진이랑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에 또 리더스 기술 투자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죠? 전환가액 조정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면서 올렸을 때 팔아먹고 전환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주가 떨어뜨리면서 여기 리픽싱하고 리픽싱하면서 유통주식량 늘리고 그다음에 공시 띄우면서 또 팔아먹고 이거의 전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더 H 테크 그다음 김형준 이두 사람이 실질적인 AT 세미콘에도 있는 사람이죠. AT 세미콘 바로 넘어가면 보시면 이것도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2,300원인데 뭐 상한가 쳐서 그런 거고 오늘 날짜는 아마 다를 거예요. 이거 자료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833억 원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차입 없이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보율이 늘어나는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차입을 통해서 자본을 늘려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BPS는 보시면 알겠지만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은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실적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도 보면 전환사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뭐 이거는 어차피 내용 봐도 똑같을 거니까 보지 않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더 H테크 여기 있죠. 아까 보셨던 리더스 기술 투자에 있던 사람, 그죠? 리더스 기술 투자에 있는 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13회차 전환사채를 갖다가 장외 매도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 최대주주 이제 그 경영 지분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장외로 이렇게 팔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어떻게든 차익만 보면 되는 이익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크게 이제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돈만 팔고 넘어가면 되니까 돈만 벌면 돼요, 이거는. 돈만 벌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계속 교체라는 겁니다, 계속. 자, AT 세미콘의 최대주주 김형준 외더 H테크 똑같죠? 그리고 무기명식 사모전환 사채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장일이 4월 5일 어제 날짜잖아요. 어제 날짜인데 어제 날짜에 상한가를 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이때 다 팔아먹은 거예요. 상장하면서 상한가 치고 다 팔아먹고 하는 일은 반도체 조립 검사 기계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매출이 기타가 한 22%, 23% 정도 되는 거예요. 23%. 그럼 본업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77%밖에 본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재료 자체가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뛰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원재료는 계속 가격이 뜰 겁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원자재 대란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적자인 거예요. 다른 길을 갖다가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경영주들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지금 최대주주에게 팔아먹고 이 최대주주는 이걸로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랑 실적,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가동률이 50% 되잖아요. 그죠? 80%에서 한참 벗어나죠. 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최소 60%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60%. 안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두 가지가 조금 유의미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 전년도에 비해서도 확실히 높잖아요, 그죠? 거의 보시면은 뭐 얼마 차이냐 한 530억 뭐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파생금융사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채무증권 그죠? 그리고 지분증권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회사가 하는 게 금융업이 또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항상 했었죠? EM 플러스, 어저께 제가 해드린 거고, AB 프로바이오, 이거는 제가 아직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릭스 솔루션, 얼마 전에 해드린 광무 이름이죠, 광무. 광무의 전 이름이 릭스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부토건, 아까 유명하다 그랬고, 얼마 전에 해드린 또 IHQ, 그죠? 필룩스랑 엮여있는 IHQ. 이 IHQ가 IOK랑 같이 서울 미라나 걔들이랑 같이 또 이제 뭐 NFT랑 블록체인 그쪽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전환사채 노름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주가를 갖다가 어떻게든 띄우면은 여기에서 보유했던 원가보다 장부 금액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엮여 있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라도 돌려 먹어야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레몽레인. 이것도 아시죠? 그 엔터 회사잖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엔터 회사고. 뭐, 이제 지분증권에서는 또 EM 플러스랑 필룩스. 그죠? 여긴 아예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가지고 있는 거고. EM 플러스가 뭐 이렇게 좀 팔았네요. 팔아가지고 지금은 요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3월 11일에 발행이 된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CB 전환사채랑은 이거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CB는 이제 이거 주식을 교환을 하면은 부채가 자본에 편입이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거는
부채는 그대로예요. 회사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일정한 시점에 돈을 더 넣으면은 신주를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만 따로 이제 사고팔고도 할 수가 있어요. 권리 행사를 하면은 이제 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거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근데 일단 이 신주 대금 납입 방법이 채권이 대용 납입이래요. 이거 좀 의아스럽죠? 새로운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좀더 봐야 될것 같고. 대상이 인플루언서 랩이래요. 그리고 한진이라는 분이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 총계가 30억이에요. 자본도 30억, 자본금도 30억, 부채는 당연히 없어요. 아, 3억, 30억이 아니구나. 3천만 원, 3천만 원. 그죠? 3천의 회사를 가지고 일단 설립을 해서 뭐 어떤 걸 갖다가 하진 않았는데, 아직 결산기가 안 왔으니까 뭔가 다르겠죠? 최근에 설립이 됐나 봐요. 자, 그런데 아까 그 4개의 신주 이송거부 사채 발행 결정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게 2회차부터 5회차까지 이렇게 회차를 적어서 넣은 건데,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3천만 원이 인플루언서 랩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 조달 목적이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인데, 이게 250억이에요. 250억. 250억. 이게 곱하기 4. 그럼 1000억이죠. 자본금 3천만 원이 그 인플루언서 랩이 이걸 할수 없겠죠. 그럼 뒤에 또 전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회사도 지금 본업에서 아까 원재료 때문에 밀린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분석해왔던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전환사채와 지분증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인플루언서 랩이라는 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유튜브, 뭐,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 정도 벌고 뭐, 어떤 걸 갖다가 할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조회를 할수 있는 회사인데, 크게 돈은 안될 거예요. 이게 뭐, 가입하고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1000억짜리 신주이송거부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뭐, 끝난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봐왔던 패턴, 증거금 100%, 그다음에 올리고 털고 내리고 올리고 털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쭉 내리고 여기서 이슈 만들고 털고,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1000억이 타법인 투자 뭐 그거였기 때문에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자, AT세미콘은 뭐 갑자기 차트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봤더니 대규모 자금 조달로 상한가 행진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되어 있고, 상장 예정일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0%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납입이 정말 되려면은 자금이 들어오는 날짜가 4월 28일이 28일. 그러면 여기서 4월 28일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작살나는 거겠죠? 여기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음 되는 겁니다. 죽음. 패턴이 올리고 팔아먹고, 전환사채에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띄울 게 없으니까 인플루언서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최대한 부채를 통해서 차입금을 발생을 시켜서 사업을 발생하는 게 맞는데, 아까 부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와 그 다음에 그냥 인터넷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만들어 놓은 거다. 사이트만. 향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한가, 여기서 진행되었던 이 부분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전환사채 기본 평균가가 1056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얼마예요? 3895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상한가 5번 치면서 3배 차이. 그죠? 그리고 끝낸 겁니다. 여긴 당연히 이렇게 빠질 거고, 앞으로 한 27일쯤, 28일쯤 되면 요쯤이나 되겠네요. 요쯤, 요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파고들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파고들면서 거래 정지될 것 같아요. 리더스 기술 투자도 그렇고, AT 세미콘도 그렇고. 왜냐면 가격을 띄울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둘다 사업에서 매력도 없고, 여기 보시는 대로 상한가 올라간 것도 대규모 자금 조달,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금 조달한 게 5연성 갈 만한 내용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사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관련 회사들이 점점 무너지는 게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은 AD 세미콘과 이걸 했을 뿐인데 여기 회사가 여기랑 연결돼 있고, 그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다음에 여기도 연결돼 있고. IHQ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나머지 또 연결돼 있는 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 하나 끝, 그죠? 여기 끝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도 조금 있으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대사료가 물음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하지 마세요. 여기 이것도 끝났고 이거 완전 끝났고, 그죠? 동그라미가 벌써 4개가 끝난 거잖아요. 그룹 중에 그룹이 적어도 7개가 있는데 그중에 3그룹이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털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 느낌상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까지 제가 그려드리면서 이걸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나 봐요. 간혹 가다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 나오는 그 친구분들 계시면은 제 채널 알려주시고 끝까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버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와서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노스에서 남아 있었던 CBI라고 또 있더라고요. CBI와 연관된 회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골든 센츄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하여튼 뭐 중국계 계열 회사도 있고 이건 다음 주에 보시면, 아니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